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있네요. 예. 제가 좀 싫어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어떤 마인드냐 하면, 내가 원해서, 내 의지대로, 내가 판단하고, 확신을 가져가지고, 좀 준비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 사람이 뭔가 잘 되니까, 주변 사람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뭔가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한다. 사실 이게 제일 무모합니다. 물론 이걸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난 여지껏 잘 되는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제가 채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청자분이 젊은 나이에 공인중개사를 딴다고 하길래 물어봤습니다. 공인중개사 따는 이유가 물어보니까 답변이 친구가 중개 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보는 것 같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모른다는 얘기네요. 버는 것 같다고 얘기했죠. 또 말한 건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돈을 확실하게 얼마나 버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젊은 직원이 아니, 공인 중개사를 가지고 보조인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번다. 요즘에도 부동산 안 되잖아. 부산은 거래가 안될 텐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거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거래를 성사시켜야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래 물량이 많아야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뉴스를 통해 보면, 거래 절벽이다.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곳도 많다. 이런 얘기 다 들리잖아. 그럼 그분들 수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돈을 버는 게 중간에 이제 다리를 놔주는 거잖아요. 이제,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제 그 이제 뭐 월세나 전세 같은 거 이제 매물 같은 거 받으면 그분들이 필요한 사람들 연결해 줘 가지고 소개해 받은 다음에 보필이 생기는 거잖아요. 보통 그게 돈 버는 방식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돈을 버는 방식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필을 많이 챙기게끔 해야 되잖아요. 보필을 많이 챙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래가 많아야 되지. 거래를 많이 성사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월세나 전세 같은 거. 계약을 많이 따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물론 이 와중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겠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 같을 거라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제일 알량한 게, 주변 한두 사람의 직업만 보고 그 직업을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시안적인 마인드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마인드의 한 케이스입니다. 근시안적인 마인드의 케이스야. 네. 왜냐? 주변 한 명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주변 한 명이 모든 부동산 업자분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들, 중개업자들을 다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직원들 중에 한 명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한 명만 보고, 아, 돈 많이 벌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 생각해봐.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잖아요. 팔에 치는 게 음식점 아닙니까? 그럼 그 중에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잘 되는 데가 많겠습니까? 안 되는 곳이 많을 거야. 안 되는 곳이 절대적으로 많잖아. 근데 옆집에 잘 된다고 나도 하면 잘될것 같다. 차리면 되겠어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버는지 얘기 들어봤습니까? 얼마나 벌고 있는지? 그럼 왜 다른 분들은 깡통만 차고 있을까요? 아니, 중개인이 잘 된다면,
중개보조인으로 큰 돈을 벌면.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은 얼마나 되며, 다른 중개보조인들도 이만큼 벌 거냐는 거죠. 근데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뭐 중개보조인이 됐든 중개업자가 됐든 어쨌든 이것도 영업이잖아, 맞죠? 영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거래,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보고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살게 해서 보필을 많이 얻어야 돈을 버는 방식 아니에요?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돈이 많이 버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근데 그런 것은 또 들어가기 힘들 거 아니야. 돈을 많이 버는 곳이 있다고 쳐요. 있는데 그런 데는 아무 데나 다 받아 주겠냐고요. 아무 그냥 뭐 공유주 땄으니까 저 그쪽에서 일해 보겠습니다 하면 다 받아 주겠냐고. 그 하나 땄다고. 저는 길 가다 보면 중개사 사무실도 이렇게 점포 세는 것도 가끔씩 보이거든요. 가게 비운 것도 몇 군데 보여요. 그 말은 안 되니까, 월세 낼 돈도 없으니까 가게 비운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동산도 굉장히 포화 상태 아닙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도 포화 상태. 부동산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집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은 많은데 비싸고 매물이 없어가지고 좋은 물건이 없고 비싸기만 하니까. 좀 공급 과잉 아닙니까? 공급 과잉? 없어가지고 못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데 거품 잔뜩 끼고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일이 그렇잖아. 이게 뭐 회사처럼 뭐 그냥 시간만 뽑기 월급 나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 내가 알기로는 저기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냥 사람들을 이제 고용하는 분들 월급 받고 일하지 않나요? 적어도 돈 얼마 받는지, 저 사람 말고도 다른 분들 얼마 받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일만 하면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내가 일을 따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이 쉽게 보니까, 남이 쉽게 벌고 많이 버니까 나도 되겠다는 마인드. 근데 나는 이걸 실현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아니 도대체 난 궁금한 게, 그 친구분이 뭐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돈을 많이 번다. 보조인이잖아, 보조인. 보조인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난 좀 이해가 안 돼. 본인이 차린 게 아니잖아요, 차린 게. 차려야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소속된 직원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어디서 하길래, 뭐 강남에서 하시나? 근데 만약에 그게 본인 뜻대로 안 된다면 어떡할 겁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뭐가 되는 거지? 지금 거래 물량 없는 분들은? 아니 이미 따신 분들도 안 되는데 지금 땄다고 된다고 치면 이거 어떻게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돈 버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저 사람 능력이 엄청 좋으니까 많이 버는 거고, 저 사람 능력과 내가 능력이 내 능력이 똑같을 거란 마인드는 정말 안 가진 게 좋습니다. 이게 참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야. 나랑 비슷하게 좀 친하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의 능력치하고 내 능력치가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걸 굉장한 바보 같은 심리입니다. 그냥 오래 알고 지낸 거지 능력치는 개개인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같이 있고 친하니까 뭔가 만만해 보이고 하는 거지. 사람이 어떤 분야에 따른 능력치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직원을 들어간다면 월급이 박봉일 텐데. 박봉이거나 뭐 오래 일하기 힘들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그거잖아요. 부동산 중개업도 자영업 아닙니까? 자영업. 사무직 받아가지고 거금 투자하고 월세 내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직원 고용하고. 만약에 그쪽이 지난 부동산이 잘 되면 내가 계속 고용되긴 거지만, 안 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직장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직장이. 뭐, 잘 돼가지고 잠깐 돈은 많이 벌수 있어. 근데 이거 10년, 20년 돈 많이 번다는 보장이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좀 너무 단순해요? 스파이시님 죄송한데. 아니, 막연하게 공인중개사 하면 친구처럼 돈 많이 버니까 나돈 많이 벌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너무 개연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럼 손가락 빨고 있는 뭐, 부동산 사장님들, 그 직원들은 뭐지, 그러면? 그리고, 그 친구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리고 그돈 많이 번게 지금도 돈 많이 벌고 앞으로도 돈 많이 벌고 그렇게 될수 있을까? 만약에 지금 벌어놨던 걸못 벌게 된다거나 그쪽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져서 내가 일을 못한다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상식적으로 좀 많이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공인중개사 지금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딴다고 해서 뭐 있잖아요. 인생이 술술 풀리고 뭐돈 많이 벌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직장에 들어가는 자격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본인이 어떤 생각 가지고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있잖아요. 남이 잘 되니까 그거 보고 뛰어드는 건 제일 바보 같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이 하는 거랑 내가 하는 능력치가 다르고, 남이 해서 잘 되는 시기가 있고, 내가 해서 안 되는 시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남이 하는 것들은 또 더군다나 열심히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필요해서 한게 아니니까. 그래서 본인이 지금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지금 헤매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구심점 못 잡고. 물론 그 전에 뭐좀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었긴 했지만. 저는 뭐 적게 산건 아니지만 여지껏 남이 하니까 하는 뛰어든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사람은 숱하게 봤습니다. 이용당하고 잘못된 사람 많이 봤어도 잘된 사람은 예. 네. 사실 많이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런 거지 뭐잘 되는 것들. 그 부동산 전기업자를 잘 만난다 보니까 잘된 거 아니에요? 잘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옆집의 부동산은 가만히 있을까? 저렇게 한쪽만 많이 따오면 다른 집은 가만히 있을까요? 경쟁도 엄청 치열한 걸 알고 있는데. 서로 막 거짓 정보도 흐리고 견제도 장난 아닌 걸 알고 있어요. 허위 매물 같은 것도 막 서로 신고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이봐라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난 듣긴 들었어요.
본인이 뭐 준비하실 거면 계속 준비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누가 돈을 잘 버니까 나도 한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안 되면 그 사람 원망할 거예요. 그리고 그한 명이 그 모든 어떤 부동산 업계 사람들을 다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님하고 능력치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뭐 자격증을 딴다 하더라도, 그걸 딴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또안 좋을 수 있는 거고. 이 부동산은 이게 약간 한철 장사가지 않아요? 한철 장사. 꾸준하게 잘 되고 하면 모르겠는데, 잘 됐다가 엎어지고, 잘 됐다가 엎어지고. 약간 보면, 여러분 동네 부동산 같은 거 보면 잘 없어져요, 여러분. 뭔가 됐대 싶을 때한 목적 챙겼다가, 안 된다 싶으면 빨리 폐업합니다. 폐업하고, 다른 분한테 인수해요. 뭐, 지금 부동산에서 잘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경기 안 좋아지고, 거래 안 된다. 그럼 빨리 털고 나오는 거야. 그럼 거기 있던 직원들은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 또 부동산 또 사무실 가서 일할 것이냐.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뭐 부동산 저거 뭐 차리는 것도 돈꽤 많이 들잖아요. 차려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월세 내기도 빡빡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하는 게 대부분이 자본금으로 제가 부동산을 차려가지고 업자를 하려고 하는 거지. 어디 사무실 들어가서 월급 받고 일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공인중개사 따는 거고. 취업 목적으로 따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본인만의 생각은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 얘기만 듣고 함부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게 인생이 걸린 거잖아. 특정 한명 얘기만 듣고 하면 본인은 누구한테든지 이용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내 능력치나 어떤 개인적인 상황도 모르는데 좋다고 했다가 난 잘못된 케이스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본인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지, 저 사람이 혹시나 틀리진 않았는지, 현 시장을 봤을 때 과연 내가 지금 도전하는 게 맞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